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지 패턴 제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사이즈는요,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엉덩이 길이, 그리고 바지 길이입니다. 여기에 미디 길이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앉은 자세에서 허리부터 의자 바닥까지 된 길이입니다. 이렇게 실측을 해서 미디를 정할 수도 있고요, 보통 기성복에서 사용하는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4분의 엉덩이 둘레 플러스 2 하시면 됩니다. 조금 바지를 편하게 입으시겠다고 하면 플러스 3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선을 그릴 텐데요, 바지 길이 95cm를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으시고요, 허리선과 밑단선을, 바지 밑단선을 그려줍니다. 95, 여기가 바지 길이 95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엉덩이 길이 18, 그리고 미디 길이는 말씀드렸죠, 4분의 엉덩이 둘레 플러스 2 혹은 3 하셔서 저는 25. 이렇게 그어줍니다. 자, 여기가 HL 엉덩이 길이 18 잡았고요, 여기는 미디. 자, 4분의 H 플러스 2 혹은 3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미디 길이에서 밑단까지의 길이를 2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35. 2등분은 한 선에서 위로 5cm 올라옵니다. 자, 2등분을 해서 위로 5cm, 여기가 무릎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허리로 가서 폭을 정할 텐데요. 자, 여기는 4분의 엉덩이 둘레 여유분 0.5가 되겠습니다. 88로 잡았을 때 22.5가 나옵니다. 4분의 힙 플러스 0.5. 이 위치를 정하셔서 미디까지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사각박스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다시 미디로 가서 삿 길이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사타구니라는 단어를 쓰죠. 옷의 바지의 가랑이 부분을 가리키는데 삿 분량 공식은 16분의 힙 마이너스 1.5 해서 지금은 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4cm 나간 지점까지 해서 여기를 2등분 해줍니다. 그러면 27, 13.5. 13.5. 자, 표시하셔서 바지 중심선을 그어줍니다. 여기는 이제 바지를 만들었을 때 주름 잡는 선이죠. 레지끼 선이 됩니다.
허리 부분에서 1cm 들어온 지점과 여기 삿 불량 나가기 전 이 지점을 연결. 허리 지점에서 1cm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선을 3등분 해줍니다. 3등분 하셔서요, 삿 끝점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다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자, 여기 이 선을 3등분 하시고, 가장 바깥 등분을 지나는 곡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랑이 선 곡선을 완성을 하고요. 자, 이제 바지 통으로 가볼까요? 바지 통은 무릎선에서 양쪽으로 11cm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앞판이죠? 양쪽으로 11cm. 물론 바지 통은 디자인에 따라 각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형이니까요. 그래서 밑단선에서 무릎선까지 연결. 밑단선에서 연결. 하시고요. 자, 안쪽 가랑이선은 여기 삿 끝점에서 1cm 들어와서 연하게 안내선을 그어줍니다. 안내선을 그어주고, 네, 이 안내선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결. 이렇게 완성하시고요. 이제 바지 옆선도 그려주시는데, 1cm 들어온 지점에서, 자, 여기는 4분의 허리 둘레 플러스 여유 0.5 그리고 다트 분량을 더하셔서 표시를 해줍니다. 다트 분량은 3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리 둘레 68로 했을 때 4분의 허리 둘레 플러스 0.5 플러스 다트 3 하면요, 20.5가 됩니다. 이 지점이 허리 옆선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옆선에서 2cm를 먼저 들어오시고요, 거기서 4분의 허리 둘레 플러스 0.5를 뺀 나머지를 다트 분량으로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허리 부분이죠. 여기는, 자, 4분의 웨스트 플러스 0.5 플러스 다트 분량 3 해서 이 길이가 나왔습니다. 옆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옆선은 먼저 무릎에서 이 엉덩이까지 올라오는 부분은 오목한 선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안내선을 연하게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오목한 선을 이용해서 저기까지 그어주시고, 자, 허리 쪽 연결하실 때는요, 볼록한 선을 이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려주시고, 허리에서 0.7 올라간 지점과 앞 중심선을 자연스럽게 연결. 그리고 다트가 3cm였죠?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1.5, 1.5 나가시고, 여기는 앞판이니까 11cm 길이 내려가셔서 다트. 그래서 여기는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3. 여기서 이제 앞에 댕고 부분 표시할까요? 댕고 부분 폭은 4cm 하겠습니다. 자, 이 사선과 평행하게 4cm를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어주시고, 댕고 끝점은, 자, 여기 3등분 한 지점과 만나기, 여기는 직각이 되겠습니다. 4cm. 앞판 주머니 만들어 볼까요? 허리 쪽에서는 3cm,
여기는 3cm 들어가시고 세로로는 15cm 표시하셔서 곡자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앞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식사포시 이렇게 해서 앞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원형과는 달리 바지만 앞판을 먼저 뜨고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뒷판을 뜹니다. 그래서 이제 뒷판은 앞판에서 정해진 그런 기초선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허리선 밑단선 그리고 엉덩이 길이 HL 그리고 여기 미디 길이 앞판에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무릎 길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쪽으로 가서 4분의 힙 플러스 0.5 갖고 오셔서 미디까지 표시해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4분의 힙 플러스 0.5 삿 길이가 4cm였죠. 그대로 나가고 자, 여기서 앞판과 똑같이 2등분 합니다. 13.5 이렇게 2등분을 하셔서 바지 레짓기선 그려줍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뒷판은 바지 기울기가 허리에서 4cm 들어갑니다. 4cm 들어가고 여기 미디에서 1cm 들어옵니다. 삿 나가기 전 지점에서 1cm 들어와서 4선 여기는 4cm 들어오고요. 여기는 1cm 들어왔습니다. 1cm 이렇게 하시고 뒷판은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그 둘레가 크기 때문에 삿 분량을 한 번 더 나가줍니다. 4cm 그래서 여기도 4cm 한 번 더 4cm 나가고요. 나간 지점에서 수평으로 내려와서 1.5 분량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기 중심 4cm, 3cm 나간 이 중심에서 3등분을 하시고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3분의 1 지점과 1 지점을 지나고 이 사선과 만나는 점을 연결하셔서 곡선을 그어줍니다. 자, 여기 사각박스가 4분의 힙 플러스 0.5 분량이었죠. 이만큼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별표만큼이 지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장을 하셔서 이 별표만큼의 분량을 채워줍니다. 확보를 해야 되겠죠. 엉덩이 둘레니까 여기서 네, 별표만큼 옮겨줍니다. 허리도 마찬가지. 허리도 여기 지금 4cm가 깎였죠. 그래서 연장 허리선을 연장을 하시고 자, 이 사선과 직각이 되면서 이 허리선과 만나는 지점에 4분의 웨스트 플러스 0.5 그리고 플러스 다트 분량 한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직각이 되는 점에서 4분의 웨스트 플러스 0.5 플러스 다트 3 하면 20.5죠. 20.5와 만나는 점을 표시해 줍니다. 하셔서 직각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러면 여기가 허리 옆선으로 되는 겁니다. 4분의 웨스트 플러스 0.5 플러스 다트 분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랑이 선과 옆선을 그려볼까요? 자, 앞에 바지통이 11이었죠. 그러면 뒷판은 12를 그려줍니다. 12. 여기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지 밑단까지는 직선. 선이고요. 여기는 자, 여기 이 별표 지점과 안내선을 연하게 사선으로 그으시고 중간 지점에서 2cm 들어옵니다. 2cm 들어와서 곡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옆선은요, 이렇게 수평하게 이렇게 안내선을 연하게 그어주시고 여기도 역시 무릎에서 엉덩이 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에는 자의 오목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그어주시고 허리 쪽으로 갈 때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오목한 선을 이용하셔서 그어줍니다. 0.7 올라가서 아까 그어둔 그 직선과 만나게 자연스럽게 연결. 그리고 뒷판 다트는요, 이 중심선을 쓰지 않고 허리의 중간 지점 찾으셔서 중간 지점에서 직각으로 12 내려오시고 자, 다트 분량은 3이었죠? 1.5, 1.5 양쪽으로 이렇게 그어줍니다. 여기는 12, 앞판 11. 자, D주머니 그려볼게요. D주머니는 자, 여기 다트 중심선에서 6.5 양쪽으로 5, 5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폭은 주머니 폭은 1.5 네. 여기 6.5 여기는 1.5 폭은 5 여기 중심선은 식사선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따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F, 여기가 B. 이렇게 해서 바지 제도를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몇 번 반복하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